안녕하세요. 공식 채점관 마이크입니다. 자, 2016년 1월 16일 토요일 11시 30분 총평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1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점 기준 한 번 더 설명하면요. 우리 채점은 항상 누가 뭐래도 이 발음이랑 억양으로만 채점된다는 것. 특히 억양이 중요하다. 한 번 더 되새기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번부터 봐볼게요. 자, thank you for selecting 나왔습니다. 제수 나왔던 게 choosing이었죠. 오케이, choosing. 근데 뭐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택해줘서 고맙다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 뒤에 목적어 나올 거 아니에요. 무엇을 선택한 거. 어떤 특정 집단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이번에는 세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 고유명사를 묶어서 읽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겠고요. 그렇게 잘 읽으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when,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when 하고 뭐가 나왔겠어요? 당연히 주어, 동사. 올려 읽고요. 주어, 동사 내려 읽는 거. 잘 하셨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굉장히 단순한 원리라고 그랬죠.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문장이 덜 끝난 거니 올려 읽어. 이거 좀 끊어주세요.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많이 나오는 건 if 많이 나오고, though 많이 나오고, after, before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단어 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세를 주의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강세를 잘못 넣으면 없는 단어가 된다 그랬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품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봐볼게요. Fascinating 얘기할 수 있겠죠. Fascinating, 좋습니다. Distinctive 이렇게 강세를 넣어서 읽을 수 있겠고요. 자, 나열식 구조가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Areas, fields, and stories 이렇게 내려 읽는 거. 자, 굉장히 단순해요. 문장 덜 끝났으면 올려 읽고, 덜 끝났으면 올려 읽고, 끝났으니까 내려 읽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40초 준비 동안 해야 되는 거는 문장이 끝났으면 내려 읽는 걸 좀 의식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걸 많은 학생들이 못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네, 한국어 때문인데, 여러분 의식하면서 문장 끝을 내려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although란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 나왔습니다. 주어 동사 나오고 올려 읽고, 주어 동사 나오고 내려 읽는 거. 잘 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에 throughout이라는 전치사 나왔어요. 이 th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throughout, 좋습니다. 그 다음에 complementary 이렇게 지금 강세를 잘 주의해서 읽으셨을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affordable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additional 자, 강세 주의해서 잘 읽으셨습니까? 강세 잘못 넣으면 없는 단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additional 이렇게 읽으면 네, 알아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강세 잘 넣어서 읽으셔야겠고요. 자, 다음 나열식 구조가 또 나왔습니다. taste, sweet, and sour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논리죠. 문장이 덜 끝났으니 올려 읽고, 안 끝났네 하고 올려 읽고, 끝났으니까 내려 읽는 거 잘 준비하셔서, 특히 문장이 끝났을 때 내려 읽는 거 잘 45초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45초 답변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5초 준비 동안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한번 쭉 읽어보고, 시간 무조건 남으니까 단어 강세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될 거, TH 발음이나 PF나 V 그리고 B 발음 좀 구분을 해주시고, L이랑 R도 구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 읽는 거, 내려 읽는 거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올려 읽는 거, 내려 읽는 거 파악을 하시고 45초 답변을 잘 하시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파트 2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트 2 시작하기 전에 항상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진짜 만점 받기 쉽답니다. 알겠죠? 자, 만점 받기 무조건 쉽다라는 거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사진이 바뀌었네요. 뭐 이 사진이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기 좋죠? 네. 낚시하는 사진이요. 네. 여기 제 차가 보이네요. 자,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우리 회의실 사진이 나왔고요. 사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 사람. 한가운데에 검은 머리 여자가 양복을 입고 있고요. 컴퓨터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뭐 퍼즐을 하면서 조금 영장을 해보세요. 쉽게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자, 사진 오른쪽에 여자가 서서 가운데에 있는 여자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 왼쪽에는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서 무언가를 읽고 있어요. 자, 배경에는 이제 벽시계가 걸려 있고요. 이제 회의하는 사진이니까 조금 심각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바꿔볼게요.
자, this picture was taken in a conference room 이라고 그랬고요. 뭐 meeting room 해도 괜찮겠고, 자, 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나면 그냥 indoors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what I noticed first is three people. 자, 세 명이 보이고, in the middle, I can see a woman with black hair sitting. 자, 머리 검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여요. She's working on the computer.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컴퓨터로 무언가 하고 있습니다. On the right, another woman is standing and talking to woman in the middle. 자, 오른쪽에는 다른 여자가 서서 가운데 있는 여자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On the left, 왼쪽에는 the other woman wearing a white shirt is sitting and reading something 이라고 그랬어요. 자, 사진 왼쪽에는 나머지 한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하얀색, 오케이, 여기까지.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서 무언가를 읽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I can see a clock on the wall 라고 그랬고, it looks serious. 자, 여러분 사실 정말 만점 맞기 쉬운데 우리 인물까지 해서 여러분 시간 분별한다면 여러분 떨어지는 시계로는 한 10초, 15초가 남으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보이는 것도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사진 없어도 못하겠지만 여기서는. 자, 다음에 it looks serious 이렇게. 자, 이렇게 말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하고 멋있게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part 3 가보도록 할게요. 4번, 5번, 6번. 자, 채점 기준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 4번, 5번이랑 6번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제가 알려드리는데요. 자, 4번, 5번은 채점 기준이 뭐예요? 질문에 답하는 거죠? 질문에 답한다. 또 너무 짧지 않다. 자, 너무 짧으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사회적으로 조금 예의가 없는 답변으로 간주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5초가 주어져서 15초를 다 채울 필요는 없지만, 네, 너무 짧은 답은 안 된다. 뭐 3초, 5초 이 정도는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6번은 채점 기준이 좀 다르죠. 자, 질문에 답하고 하나 추가되는 게 뭐예요? 논리. 여러분이 말한 것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30초 쪽 답변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틀까지 들여서 우리 본강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봐볼게요. 자, 여러분 다 필요 없고 여기만 보면 되겠죠? 짐, 짐에 관한 거 물어봤습니다. 자, 얼마나 자주 체육관에서 운동합니까? 왜요? 라고 그랬어요. 맨날 나오던 게 나왔네요. 빈도 물어봤습니다. How often? Frequency를 물어봤죠? 자, 보겠습니다. I work out at the gym almost every day 라고 그랬어요. 거의 매일. I'm currently losing weight. 아, 살 빼고 있거든요. 자, 빈도 나기했죠? Almost every day. Frequency를 얘기했고요. 이유를 얘기했어요. Why I'm losing weight 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개 물었어요. 자, 4번, 5번 만점 쉽게 나오지만 근데 두 개 물었는데 하나만 대답하면 당연히 점수가 나올 수 없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두 개 물었으면 두 개 다 답하셔야 됩니다. 5번, healthy snack bar가 있으면 체육관에 가기 더 좋을까요? Why or why not? 이라 그랬어요. 그게 스냅바라 그러면 여러분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간단한 음식을 파는 매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healthy snack bar이요. 뭐 건강에 좋은 걸 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I don't think so. 이라 그랬어요. 질문에 답하려면 yes or no로 해야겠죠? 저는 no라고 했고요. 여기서 nope. I don't think so. I go there to work out, not to eat. 운동하러 갔지 먹으러 간 거 아니다. I'm currently losing weight. 한 번 더 얘기했어요. 나 살 빼고 있거든요.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뭐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겠죠? 좋습니다. 6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 어떠한 점이 새로 오픈한 체육관으로 사람들을 더 많이 끌까요? 자, 수영장, 실내 조깅 트랙, 그 다음에 실내 농구장 이렇게 세 개가 주어졌는데, 자, 우리는 취미 활동으로 하는 게 있죠? 우리 수업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취미 활동은 뭐예요? 조깅 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뭘 골라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이 얘기해도 돼요.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자, I believe an indoor track is way more important than others for some reasons 라고 했어요. 자, 우선은 running does need training. 자, 조깅은 트레이닝 필요 없어요. It is easy to run or jog. Other activities require some training. 뭐 사실 뭐 농구야 트레이닝이 필요하긴 하죠. 수영은 필요하기도 하고 조깅은 그냥 뛰면 되잖아요. 여러분 조깅 때문에 유학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In addition, people can lose weight when running. A lot of people are trying to lose weight now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또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고요. 좋습니다. 우리 part 4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part 4는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들은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표가 없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표에 있는 내용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건 뭡니까?
묻는 말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묻는 말에. 자, 그러면 언제 어디서 그 행사가 열립니까? 하면 여러분 답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정보는 뭐예요? 언제 시간을 반드시 얘기해야 되죠. 어디서?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하려면 장소 정보가 반드시 여러분 답변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듣고도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간 앞에 전사를 뭘 써야 되는지, 이 장소 앞에 전사를 뭘 써야 되는지 그게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 3점 만점이에요. 3점 만점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7, 8, 9 다 3점 만점. 3점 만점을 의미하는 거는 만점 받기 쉽다요. 2점은 뭐예요? 그러면 하자가 분명한 답안. 자, 장소나 시간을 물었는데 장소나 시간을 못 말했으면 하자가 분명한 답안이 되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전치사가 틀렸다고 하자가 분명한 답안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생각해 두시고 한번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대충 적어놨지만 사실 뭐 우리 나오던 대로 나왔어요. 항상 이렇게 schedule 나오고 date 나왔어요. 시간으로 나오지 않고 날짜로 나왔고요. topic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별 색다른 게 아니었고요. 그럼 한번 봐볼게요. 7번. 자, 첫 번째 일정은 무엇이고 언제 시작합니까? 뭐 되게 쉬워요. 맞죠? 오케이. 맨날 서두 부분 나오던 게 나왔고요. 자, 인터뷰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입니까? 근데 취소됐어요. 여기 나왔어요. 이렇게. 취소됐다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아, 문제를 봤을 때 표를 분석했을 때 8번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됐죠? 오케이. 좋아요. 이게 다 분석이 됐으면 더 잘 들렸고 잘 말했겠죠. 자, New Research Staff과 관련된 행사를 다 말해주세요. 저렇게 나왔어요. 두 개 나왔어요. 이렇게. 두 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분석한 대로 나왔을 거고 잘 들렸고요. 잘 말했습니까? 오케이. 9번에서 시간이 모자랐던 학생은 없었죠. 우리 강의에서는 어떻게 잘 시간 안에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Part 4 알아봤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Part 5, 6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집중합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들은 네, 30에서 45초 가량 되는 메시지를 들어요. 이 메시지는 항상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문제점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30초 준비하고 그리고 60초간 답변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살펴볼게요. 어떤 문제가 나왔나. 자, 사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강의를 하는 지역 주민을 위한 강의를 지역 주민을 위해 개설을 했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항상 문제가 발생하죠. 컴퓨터가 모자라대. 컴퓨터가. 아, 컴퓨터 모자라대. 오랜만에 나왔네요. 컴퓨터 모자란 거. 자, 앞으로도 좋은 강의로 그 레퍼테이션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학생도 원해요. 라 그랬어요. 그럼 아이디어 파트버드 나옵니까? 오케이, 좋아요. 되게 쉽게 하면 돼요. 뭔가가 모자란대요. 자, 이렇게 발췌한 내용 보면 Our Art Institute is currently offering a new photography class를 제공합니다. The problem is that, 이렇게 대놓고 나왔고요. We don't have enough computers for every student in class. So we simply wanted the students to be happy about the class and more students to come. 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해봤고요. 자, 뭐 아이디어 낼 건 굉장히 많아요. 예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예산을 늘릴 계획은 없다 이런 말이 안 나왔거든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이디어 박스에서 공부하신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뭐 how two people share one computer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컴퓨터로 쓰게 해라. 그래도 된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맨 디스카운트. 자, 가격을 좀 내려보고. 그 여러분 충분히 버짓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버짓을 늘려서 그 버짓으로 컴퓨터를 구입하게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학생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덧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Hello, this is Sarah, returning call. 라고 했고요. I received your message and understand that you don't have enough computers for a new photography course and you want more students for the class. 라고 그랬어요. 자, no worries, I will help you. 이렇게 해결자로고 내가 얘기까지 했고요. 자, first of all, I suggest you have two two people share one computer. 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는 설명 봐볼게요. 여러분 아이디어 박스 그대로 나왔는데 So everyone in the session can use the computer and participate in the class better. 오케이, 두 번째 제안. In addition, I suggest you get 20% off discount for a limited time. 자, 그대로 나왔어요. 이렇게 불가 설명.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왜냐면 요새 모든 것도 비싸고 이제 사람들이 가격이 싼 서비스를 더 선호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버진 얘기도 할 수 있죠. 맞죠? 버진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할 게 많았고요.
좋아요. 그럼 우리 8, 6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초 준비하고요. 15초 준비하고 60초 답합니다. 오케이. Express an opinion. 좋아요. 가볼게요. 자, 대학교를 졸업 후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아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지금 뭐 많은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것 같은데, 아, 이건 굉장히 ESL스러운 문제입니다. 오케이. 맨날 다뤘던 문제고요. 오케이. 뭐 여러분들이 뭐 좀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늘 생각해봤던 문제일 거예요. 근데 충분히 아이디어 박스 활용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recent graduation이면 여러분들은 prefer living with your parents or living by yourself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한번 가볼게요. 자, 부모님과 함께 살아봅시다. 자, 여러분 정신적으로 도움이 돼요. 멘토도 되고요. 조언도 줄 수 있고요. 자, 경제적으로도 도움돼요. 여러분들은 학자금을 빨리 갚아야 되니까. 자, 정신적으로 도움됩니다. 부모님은 나의 멘토예요. 자, 어떤 인물을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난 그래서 그 사람이랑 사는 게 좋다. 그 사람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나의 부모님과 사는 게 좋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돼요. 여러분 지금 나와서 사시는 분들 많죠? 돈 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맞죠? 특히 미국은 여러분 방세가 비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증금이란 게 있잖아요. 아, 물론 미국도 보증금이 있습니다. 자, 보증금은 진짜 literally just key money예요, key money. 자, key money는 이제 보통 뭐지? 한 300불 정도 걸어놔요. 뭐 벽에 빵꾸가 났거나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철저하려고 한 거고, 네, 별 도움이 안 되고, 월세가 엄청 비싸요, 월세가. 월세가 엄청 비싸요. 네, 한 3,000불, 4,000불 하는 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 400만원이요. 자, 그러면 부모님이랑 살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돈을 많이 절약해서 론을 빨리 갚을 수가 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죠. 자, if I was a recent university graduate, I would prefer living with my parents for some reasons. 이렇게 문제 반복 그대로 했고요. 야, 뭐 문법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뭐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이거 war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 돼요. 이렇게 더 말을 많이 해요. 알겠죠? 상관없습니다. 자, first of all, my parents are my mentors. 라고 그랬어요. 아, 내 멘토예요. Especially my father. Mother 골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As my mentor, he is smart. He gives me inspiration and encouragement. 맨날 나왔던 거 나왔네요. His comments are always helpful, so I'll be emotionally stable after graduation by living with them. 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정신적으로 stable, 뭐 healthy 해도 괜찮겠고요.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아이디어 가고 있습니다. In addition, living with my parents would help me financially. 라고 그랬어요. 자, 경제적으로 이제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Nowadays, everything is expensive. 네, 뭐 렌팅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 비쌉니다. I'm trying to save money. I also need to pay college loans. 여러분 학자금 얘기. 여러분 학자금 얘기하면 이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채점자들이 동감한다 그랬죠? 동감입니까? 공감입니까? 자, 공감을 하겠죠. 왜요? 그들도 갚고 있거든요. 네, 엄청 많이 갚고 있어요. 비싸다 그랬죠? 학비 자체가 비싸니까. 이러면 이제 채점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나? 이러면서 점수를 네, 잘 줄 수는 없겠지만, 네, 당연히 좋은 이유가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That's why I would prefer living with my parents. 하고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이번 시험 역시 아이디어 박스를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게 다 풀 수가 있겠고요. 가장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마다 쉽게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질문에 답한다. 질문에 답한다. 여러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전에는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는 헛소리를 떠듬떠듬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해요. 학원도 다니고 강의도 듣고, 그래서 헛소리를 유창하게 하시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알겠죠? 유창함은 맨 마지막에 생각해 두시고요. 나는 반드시 질문에 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말한 거 설명을 잘 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도 할 말이 없으면 당연히 헛소리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이디어 박스를 제가 공부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 제일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총평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